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1,000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SK하이닉스 지금 20만 원 선 넘어서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선 자세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네 처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말씀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잘 네. 끝나고 나왔고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새벽 5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실적이 네.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잘 나왔고 순이익도 네.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네. 더 신기한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좀 이렇게 같이 회자가 되는 건데 10대 1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1,000가 넘다 보니까 네. 한 개 주식만 사도 이제 $1,000씩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이제 한 개 주식이 $100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대 1 액면 분할을 해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거는 배당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의 뭐 50% 넘게 상향 조정했으니까 실적도 잘 나오지만 주주 환원도 잘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이었고요. 뭐 젠승환 황 CEO의 뭐 발언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잘 나왔다. 뭐 게이밍용 산업이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기업들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기업들이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매출액을 찾기 위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전한 것까지 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AI 산업 자체가 더 확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언급해 줬는데 시간외에서 그래도 잘 갔습니다. 네, 네 역시나 주주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좋다 보니까 $1,000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실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긴 한데 잘 갈 거긴 한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맞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실적은 잘 나올겠지만 네. 이제 정말 주가는 괜찮을까라고 좀 의심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요. 네. 지난주에 그 저희 좀 간단하게 줄여서 AMAT이라고 하는데 Applied Materials라는 반도체 이제 소재 업체가 네. 이제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높게 제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니까 뭐 당연히 주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주가는 거의 뭐 강보합 수준 그냥 0.몇% 정도에서 마감을 했어요. 네.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제 시장이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정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아니면은 이제 예상치를 쉽게 기대치를 쉽게 뛰어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10대 1 액면 분할 같은 경우도 같이 발표하면서 좀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글로벌 IB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어쨌든 AI 산업 성장할 거긴 한데 엔비디아가 계속 독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독점 구조가 유지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엔비디아 이외에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뭐 GPU 같은 경우에는 네. AMD라는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진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본 숫자가 맞다면 뭐 70% 이상이 나왔는데 맞아요. 80% 가까이 나왔어요. 네, 80% 네. 가까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정말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굉장한 마진율이잖아요. 그만큼 이 가격에 대한 이 수요가 너무 견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발주자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사실 AMD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산업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먼저 1등주가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2등주, 3등주에게서도 이렇게 기회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보면은 1등 업체는 삼성전자지만 네. 이제 HBM이라고 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SK하이닉스가 올해 성과가 더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은 2등주, 3등주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정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라면은 AI 산업 자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은 AMD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위치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AMD를 말하는 IB들 좀 많은 상황이고요. 연구원님도 AMD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당연히 AI 산업 성장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선 오늘 주가는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2분기보다 3분기 더 SK하이닉스 실적 좋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시면서 아직 좀 팔 때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역시나 지금 20만 원 넘었는데도 마찬가지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 IT에 대해서 굉장히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전체 실적으로 보면은요. 올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한 250조 원 정도로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네. 250조 원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라고 이렇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었던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2021년. 그때 말고는 없는데 갑자기 이게 250조 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추정치가 낙관적이다. 이 추정치 내려오면서 시장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한 번씩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2017년, 2021년, 그다음에 2024년이에요. 네. 이 세 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IT 산업 호황이라는 거죠. IT가 좋으면은 한국 전체 실적이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잖아요. 거기다가 해외 기업들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실적이 올라가고요. 한국 전체 실적에서 IT는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IT가 이렇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IT 기회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IT와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비메모리 업체들이 다 좋다라는 거죠. IT 기업들이 CAPEX, 그러니까 자본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다. 한국 IT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호황 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 엔비디아 AMD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HBM이 각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소외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했다라는 네. 이야기도 할 정도로 좀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정말 잘했죠. 작년부터 해가지고 실적 올라오는 것도 맞고 1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익 추정치가 어디가 가장 상장 주식에서 가장 빨리 올랐냐라고 하면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만큼 하이닉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상향 조정도 빨랐던 거는 이 HBM이라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라고 해가지고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건 아니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뭐 SK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주식이 뭐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뭐 마이너스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약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실적은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한쪽은 주가가 올라갔고 한쪽은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PER이 어디가 떨어졌겠습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생겨 있는 상황인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IT 업황 사이클이 한번 돌면은 짧으면 1년 6개월에서 길면 2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등을 했잖아요. 네.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IT 여전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가격 부담 측면에서는 좀 더 삼성전자가 덜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이슈, AI 이슈 너무나도 많은데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좀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기업의 그 98%가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굉장히 몰려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좀 뜬금없는 시기에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이게 12월 결산법인이 아니라서 그런 건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비메모리 업체들보다는 대부분 메모리 업체예요. 네. 메모리 업체에서 비교될 만한 업체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결산 시기가 한국이랑 좀 달라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먼저 실적을 발표해요. 6월 말 정도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7월 초에 발표하는 거에 비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먼저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는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거를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6월 말에 나오는 마이크론 실적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야지 이 IT 업황이 긍정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연말까지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져 가지고 실적 레벨은 점점 올라갈 거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거든요. 뭐 이 추정치 멀리 있는 2025년 실적 추정치의 방향성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까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IT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반도체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6월에 발표가 되는데 이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주가 말씀해 주셨는데 TSMC 40% 올랐거든요. 네. 네, 좀 안 가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좀 이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반기 AI가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4분기까지 확장성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AI 시장 확장될 가능성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아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네. 올해까지 이제 AI 산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거는 사실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맞아요. 쪽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이 커지면은 어디가 수혜를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파생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좋을 거다. 제련하는 업체들이 좋을 거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전력 자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좋을 거다. 뭐 다른 이슈도 있긴 했지만 어제 저녁에는 뭐 태양광 업체들이 뭐 이틀 동안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좋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AI 산업이 발전하면은 파생돼서 좋아질 만한 산업이 뭔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네. 제품 이제 저희 많이 쓰지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유료로 이렇게 추가 결제를 해가지고 쓰는 기능 중에 코파일럿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를 네. 이용해가지고 이거 써보시면은 정말 중독되십니다. 왜냐하면은 네. 네, 엑셀 같은 거 이렇게 테이블 있으면은 이렇게 네. 기능을 분석하라고 하면은 이게 못 봤던 것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LMM으로 써줍니다. 어떤 데이터가 갑자기 몇 년도에 튀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평균 이상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이런 거를 다 만들어줘요. 네. 그만큼 AI를 접목해가지고 저희가 쓰던 엑셀이라든지 워드에 이 기능을 이렇게 더 늘려주는 뭔가 이렇게 개량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존에 쓰던 툴을 확장하는 데에서 AI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AI 그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네.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행동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어떤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느냐, 뭐 이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AI 쪽에 대한 그 이렇게 기술 투자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도 이제 IB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고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IT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도 네. 실적이 좀 제일 중요하기는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최근에 이 하드웨어들에서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이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이 기업들이 AI 산업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이 뭐 오픈 AI랑 뭐 어떻게 이용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거 아닌 뉴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AI 기업들과 어떠한 이렇게 뭐 협약을 맺었다든가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뉴스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요. 뭐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산업 같은 경우를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AI화 시켜가지고 효율화한다. 어떤 업체를 선택했다. 어디와 협약을 했다. 이런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대형 성장주들이 AI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체크해야 될 뉴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AI를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LMM 같은 경우로 핸드폰에 뭐 이렇게 온 디바이스 형태로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본업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AI 산업혁명이 불러오고 있는 큰 바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염동찬 연구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